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신나는 율동과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기뻐받아 주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날에 선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하는 초록의 계절 5월입니다. 그 첫날을 뜻깊게도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예배로, 또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아름다운 5월이 오기까지 그 앞선 달들 2월과 3월, 4월이 혹독한 꽃샘추위와 맞서 잘 싸워 이겨왔기 때문이듯 지금의 로마연합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홍기성 목사님과 김정림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 교회를 거쳐갔거나 지금도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를 다하고 계시는 로마연합교회 성도님들의 피땀 어린 수고와 눈물 흘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 결과인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우리 주님 밝히 인도하셔서 로마연합교회가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땅끝까지 찬양하는 교회로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땅끝까지 찬양하는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로마연합교회 찬양대원들의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5월 9일부터 27일까지 이솔리스티 로마 미국 전역 순회 선교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솔하시는 목사님과 대원들이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여정의 순서와 일정을 위해 온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오늘 이렇게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선물로 주신 우리의 귀한 자녀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된 우리로 하여금 몸소 건강한 신앙인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런 일구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믿음임을 깨달아 알고 몸소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충만한 어린이들이 세상에 넘쳐 더욱 밝은 미래사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방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리를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
강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Professione della nostra speranza, senza vacillare, perché fedele è colui che ha fatto le promesse.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봉독했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E ancora dalla prima lettera ai Tessalonicesi al capitolo 5 questo bellissimo versetto 16. Siate sempre gioiosi.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Cari fratelli e care sorelle, è per me davvero una gioia essere con voi oggi per condividere questo culto di ringraziamento al Signore per i 20 anni di testimonianza della vostra chiesa qui a Roma.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로마에서 로마 연합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È stato un onore, veramente un onore nei 7 anni del mio mandato che ora sta per terminare, poter accompagnare i vostri pastori e la vostra comunità intera, i giovani e i meno giovani, nel cammino di consolidamento dell'esperienza di comunione con le chiese metodiste e valdesi in Italia. Italia 감리교 회장으로서 임기가 7년인데 이제 올해가 마지막 8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 임기 동안에 발대제 교회와 감리교 안에서 로마 연합교회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온 저는 저나 우리 이탈리아 교회나 영광입니다.
dei vostri doni speciali messi a disposizione con molta generosità, le nostre chiese in Italia hanno beneficiato grandemente. Sono veramente innumerevoli le celebrazioni, gli anniversari di altre chiese locali, gli importanti incontri ecumenici, gli eventi pubblici di testimonianza che sono stati arricchiti dalle splendide voci e dai talenti musicali della vostra corale, che tutti conoscono e tutti apprezzano moltissimo. 특별히 로마연합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로 이탈리아 교회에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탈리아 교회들의 예배와 기념 행사들 그리고 연합 행사들 또 많은 공공 행사들에 여러분의 찬양대가 참여하여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음악적 탤런트로 찬양과 공연을 해줬고 그것은 우리 이탈리아 교회와 예배와 각종 행사들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감독의 총회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치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Vi ringrazio anche per le parole chiave che avete scelto per questa occasione di celebrazione. Hope and joy, speranza e gioia. Queste parole, nella loro semplicità, risuonano oggi particolarmente forti, significative e direi addirittura coraggiose. 그리고 이번 20주년 행사에 특별히 희망, 기쁨이라고 하는 Hope and joy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아주 강한 용기를 주는 강렬한 그런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Speranza, innanzitutto. Come cristiani abbiamo veramente il dovere, oggi più che mai, di continuare a coltivare e a trasmettere la speranza. In un mondo in cui povertà, diseguaglianze, guerre costringono una parte crescente di umanità alla disperazione, alla mancanza di speranza. E mentre un'altra parte dell'umanità, la più fortunata, alla quale credo noi apparteniamo, vive schiacciata nell'egoismo, in un presente che non sa osare una visione di un futuro di pace, di solidarietà, di giustizia per tutti. Un presente che consuma ed avvelena le risorse per la vita delle generazioni future, dei bambini come quelli che abbiamo visto oggi e dei giovani di oggi, che hanno davanti a loro una prospettiva di sempre maggiore precarietà.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에 가득한 가난과 차별과 전쟁들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더욱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달해야만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내 개인의 삶에는 아무런 절망과 고난이 없다고 해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함께 평화를 만들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다 함께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희망이 있는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Ma l'amore di Cristo ci costringe a non arrenderci ai muri di separazione fra esseri umani, al razzismo, alla paura dell'altro, all'odio verso il diverso da noi. Il Signore ci invita invece a ricercare prima di tutto la strada del suo regno e della sua giustizia, ad avere dunque uno sguardo lungo che sa vedere oltre, promettendo a chi si incammina lungo questa strada che nulla gli mancherà.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 사이에 생기는 높은 벽과 차별, 남을 무서워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길과 그의 정의를 찾으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당장의 현실의 길만 보지 말고 더 멀리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시며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E poi gioia. La gioia non è, credo, quell'allegria un po' superficiale di chi si rifiuta di vedere la realtà e guarda il mondo attraverso degli occhiali rosa che fanno apparire bello anche ciò che non è bello. E non è nemmeno una sorta di stato di serenità un po' artificioso, un po' artificiale, creato illudendosi di poter evitare qualunque dolore, qualunque delusione. La gioia cristiana
è invece il sentimento intimo che riempie ed allarga il cuore di chi ha sperimentato il rinnovamento radicale della propria esistenza, che parte dal sentirsi avvolti dall'abbraccio amorevole di Dio, un Dio che ci viene incontro e ci accoglie così come siamo, rendendoci anche capace di affrontare la realtà vera con fiducia, facendoci riorganizzare le nostre priorità e facendoci discernere i tempi della vita, che sono sempre tempi in cui c'è un'alternanza di riso e di lacrime, di lutto e di festa, di fatica e di riposo, di sradicamenti e di ricostruzioni. Ma in questa alternanza si diventa più umani e si scopre il senso profondo di una vita degna di essere vissuta.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쁨은 즐거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즐거움은 조금 가벼운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눈에 핑크빛 선글라스를 끼며 아름답지 않은 것을 환상처럼 보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조화로운 평화입니다. 기쁨은 아픔과 실망도 피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주고 좁은 마음들을 더 넓게 해주고 우리가 서로를 마주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면과 모습들을 다 받아들이고 현실을 두렵게 하지 않으며 우리들의 가치를 다시 세워주고 우리들의 웃음과 눈물, 죽음과 축제, 피곤함과 회복, 파괴와 창조가 우리들의 삶에 계속 서로 교체가 되는 가운데 우리들의 인간성을 더 깨워주고 우리들의 삶의 깊음과 아름다움을 더욱더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Ebbene, nei 20 anni della sua storia questa comunità ha saputo trasmettere molta gioia e molta speranza. Lo ha fatto soprattutto attraverso il linguaggio universale del canto di lode e di ringraziamento, del canto di confessione e di perdono, del canto di amore, gratuitamente ricevuto e liberamente offerto. 이 교회 로마 연합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이처럼 희망과 기쁨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세계의 공통 언어인 찬양과 노래로 온 땅에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과 노래는 영광, 감사, 고백, 용서, 사랑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아무 돈 없이 값 없이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고 우리들은 이 귀한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Ma lo ha fatto anche offrendo un porto sicuro, un prezioso punto di riferimento spirituale e sociale a tante persone giunte dal vostro bel paese per vivere in questa città a volte pochi anni della loro vita, anni di studio e di lavoro nei quali hanno potuto trovare anche il conforto ed il sostegno di una comunità di fratelli e sorelle con cui camminare e con cui condividere il pane della vita.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과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여기 이탈리아 로마까지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공부하러 온 젊은 학생들에게,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이고 영적인 평안함을 여러분 교회는 주었으며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며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함께 밥을 나누어 먹으며 한 가족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Vi renda dunque sempre il Signore degni della vocazione che avete ricevuto. 이처럼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부르심과 사명에 더욱더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 su di voi invoco la benedizione del Signore con le parole che l'apostolo Paolo rivolse ai Romani. Ora l'Iddio della speranza vi riempia di ogni allegrezza e di ogni pace nel vostro credere. Onde abbondiate nella speranza mediante la potenza dello Spirito Santo. Amen.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여기 박수로 우리
여러분 여기 앞에 초가 20개 켜 있습니다. 이 초는 우리 교회의 20년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초들은 작고 어떤 초들은 큽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많은 촛농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20년 동안도 수많은 고난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고난 그 속에서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희망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시 하게 됐고 로마연합교회는 그렇게 창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과 기쁨에 힘입어서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비전인 복음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인도하시며 땅끝까지 찬양하는 교회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받들면서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20년이 되었는데 우리 20년 동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제 이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더 많은 세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최영순 권사님이 읽으신 말씀은 우리 2008년도의 교회 표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사방으로 흘러가는데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나가니까 죽었던 모든 땅들이 다 되살아납니다. 강이 이루어집니다. 강가에 나무들이 들어서고 새들이 녹고 열매가 맺게 되고 그래서 그 황폐해진 땅, 버림의 땅, 절망과 죽음의 땅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에덴이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러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의 요지입니다. 여러분이 황폐해간 땅, 절망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야 될 그 책임이 그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2016년 5월 1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축복이고 사명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30년,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아까 알레산드로 들었다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와 우리 사회를 멀리 보고 더 넓게 보는 그 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역사와 사회를 더 넓게 널리 내다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미래에는 여전히 우리가 온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을 전해야 될 그러한 많은 땅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신 사명 감당했는데 우리 20년을 넘어서 30년으로 나가면서부터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고 우리 뭐 200명도 채 모이지 않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믿음의 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이웃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아프리카 5개국 선교 공연을 갔다 오면서 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우리 선교부장님과 우리 임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우리 지난번에 갔다 온 아프리카의 희망 어린이 합창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갔었는데 거기 모잠비크의 청소년들이 우리 로마에서 언니 오빠들이 온다고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서 세 곡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눈술이 뜨겁고 은혜로웠던지요. 우리 그 모잠비크의 희망 청소년 합창단을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온 땅에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과 영광을 선포하는 전하는
그런 우리 합창단을 우리가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마다가스카라에 갔을 때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이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그곳에 음악적인 교육이 아무 시설도 없는데 음악대학을 세우고 음악자들을 키우는 그런 역할들을 제어하시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고 요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다가스카라에 음악학교를 세우고 또 음악인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일들을 또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여기 우리 그동안 가지고 있는 비전에 따라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땅끝까지 찬양한 교회로서 이 온 땅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희망과 기쁨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여기 다음 주 월요일부터 27일까지 또 우리 미국 전역을 가서 우리가 호프 앤 조의 선교 공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최고 세계에서 잘 살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무슨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이 필요로 하지만 최고 잘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의 삶으로서는 진정한 희망과 기쁨을 찾을 수 없고 어느 곳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진정한 희망과 기쁨이 있어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비로소 참 희망과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고 믿으면서 또한 미국 선교 공연을 20여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앞으로 10년 딱 우리 목회를 할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20년 동안에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서 많이 애써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앞으로 10년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달려갈 길 다 마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부활절로 여섯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그리고 로마 연합회 창립 20주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으로 지금까지 충만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망과 기쁨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